반갑습니다. 마리스 커피 현상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드릴 커피는 코스타리카 따라주 남쪽에 위치한 산호세 지역 해발 1700m 핀카트레스 페르마나스 농장의 카투라종 와인 프로세싱 커피입니다. 제가 이 커피를 준비한 이유는 전 작년에 이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체리당도 18브릭스 이상의 잘 익은 체리눈만 선별 수확하여 보다 높은 퀄리티 컨트롤을 함으로써 코스타리카 특유의 부드러운 밸런스와 농익은 베리 향미,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밀크 초콜릿의 쓴맛과 식을수록 느껴지는 스위니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커피입니다. 생두 수분율 10.3%로서 옐로우 단계에서 화력 조절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아로마와 섬세한 스위니스를 강조한 로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뜻한 디자인 음료 먼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뜻한 디자인 음료의 추출할 방식은 음료의 조화로움과 커피의 안정적인 커피 추출 효율을 위해서 에어로프레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준비된 에어로프레스에 원두 19g과 물 90g으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의 분쇄도는 최고 수율을 위해서 미디엄을 선택하였습니다.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 음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윗니스와 밸런스를 잡아줄 시나몬 시럽 20ml 준비하겠습니다. 음료에 주시함을 더해줄 마라스키노 시럽 15ml 준비하겠습니다. 뽀냐게 오렌지향을 입힌 그랑마니에르 15ml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에 커피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따뜻한 음료에선 시나몬, 부드러운 오렌지의 플레이버와 시나몬 스틱을 이용하여 피니쉬까지 느껴지는 스모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코올 도수 9.8%로서 식후조를 적합한 타입의 음료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드시는 동안 저는 아일리쉬 커피에 준비할 생크림을 쉐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리쉬 커피의 추출 방법은 저는 음료의 조화로움과 바디감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에스프레소에서는 오렌지 계열의 시트러스함과 풍부한 아로마를 위해 약 일주일간의 숙성 과정을 거치므로 보다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은 클레버를 사용하여 미분과 크레마를 제거한 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클레버에 따뜻한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